사야 될까요? 안 사야 될까요? 용산에 좀 비싼 아파트가 얼마 아니야? 한 3억 4억? 저기 우정동에 유곡동 가면은 저기 뭐냐 뭐지 거기 보통 평창 리베르 그거는 저기 매곡동 있는 거 하여튼 뭐 그쪽이 뭐지? 옥천동이 비싸잖아요. 어어어 저 유곡동에도 비싸요. 유곡동에 저기 40평 저기 좀 큰 아파트 유곡동에 선경 뒤에 있는 거 그 뭐 차가 그쪽이지? 아니 아니 우정동 저기 저 뒤쪽에 어어어 중국 친도시 못 올라가가지고 유곡 중학교 있고 그런 쪽에 있어요? 4억 8천 5억 치게 어 5억 5억이다 그쵸 자 요거를 쪼개가지고 니가 분할 납부를 한다고 진짜 이자 없이 1년에 그냥 방세로 치고 쳐가지고 방세 보통 너가 뭐 그니까 좀 뭐 원룸 잡으면 방세 얼마 정도 내고 살았니? 40 그럽니다. 40이면은 1년 얼마? 480 10년? 100년? 100년 살아도 돼 100년분이네 나 답이 나오잖아 네가 100년 지불할 거를 왕창 네가 빚까지 져가지고 뭐 어떻게 결혼했다 치고 아니면 혼자 이거 살 수 없으니까 둘이 빚내가지고 어디 샀다고 쳐 100년치야 물론 집은 넓고 좋아 청소하기 좀 힘들겠지만 그 5억짜리야 방세 100년치네 투룸이라 하면 두 배라 치면 근데 그게 50년 그래가지고 뭐 집값이 좀 올라가지고 너 사, 뭐 사는 동안 너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해가지고 7억이 됐어. 못 쓰고 죽겠는데요. 돈 받아도. 아니 이거 집이니까 팔지도 못할 뿐더러.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하고 싶네 이거. 그러니까 여기 이윤이 붙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말고. 너도 나도 한 1000년 살면 괜찮아. 2억 붙으면은 팔았다가 뭐 집 없이도 살아보고 치료까지 돈 쓰다가 그냥 꽉 죽으면 돼. 자, 이 기대 수명 몇 년을 잡고 있니? 아무 일도 없고. 80. 자, 이미 벌써 몇 년 살았니? 24. 그러면은 45년 남았네. 미안해. 55. 대신 좀 미안해. 55년 남았네. 근데 이거 40만원씩 100년치인데 이거 나 그러니까 80만원 월세로 해가지고 55년 내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이게 의미가 있나 도대체 아니, 그래도 너가 하여튼 7억 됐어 아니 10억 됐다고 쳐 어째 팔지도 못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집 하나밖에 없는데 뭘 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가 좋은 곳으로 떠났어. 그러면은 너 자녀든 아니면 자녀가 없으면은 남동생이 물려받겠지. 그럼 넌 누구한테 좋은 일 해준 거야? 네. 네가 이거 해가지고 네 사놔가지고 네가 얻은 게 뭐가 있어? 나 큰 집에 산다 자랑한 거 말고 뭐가 있어? 몰라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만약에 한 3억으로 떨어졌다고 쳐봐. 미치고 반짝반짝 뛰겠지. 그래서 100만씩 내는 거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려는 욕심을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자, 반면에 자 비교 대조군 월세 산다고 치자 월세 좀 좋은 데 살면 월세 어느 정도 드니? 참 잘 몰라 제가 듣기로는 울산에는 월세도 다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하도 중근한 방으로 지어대서 그것도 많이 못 받는 것 같은데 맞아 월세도 최근 급락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 받을 수 있다고 했던 데가 지금 35, 40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래요
비슷한 것 같아요. 만나봐도 그냥 오피스텔 기준 50. 50. 좋아, 50. 혹시 그건 아니 저기 하트랜드는 아니? 하트랜드 공업탑에 19층 주상복합 오피스. 아, 그 이모가 거기 들어왔거든. 뭐 어떻게 좀 타협하긴 했는데 월세 20인가 25까지 떨어뜨렸네 지금. 어, 보증금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. 주거. 자, 50. 거의 20, 25인데 자, 50. 자, 55년간 너 집 안 사고 월세만 내고 산다고 치자. 얼마 드냐, 55년간. 자, 1년. 600? 520? 515, 600. 55 곱해볼게. 5630? 5630. 뭐예요, 이거? 3억 3천? 맞나? 그때 당시에 40만 원을 저희도 약간 낮춰가지고 그래봤자 그 그래서 21인당 20이 조금 덜 되게 들었으니까 아마 공과금 다 합해서 40. 어, 50 좋은 아파트를 만약에 뭐 남편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어떤 뭐 친구랑 같이 살던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당 평생 부담할 돈은 1억 6,500만 원이네. 그렇지?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야. 어, 집 살 필요가 있나? 근데 궁금한 게 그런 분이 내집 마련 못한다고 내집 마련이 그렇게 집착하는 건 뭐예요? 글쎄 그거지 뭐 농경민족적인 마인드가 아닐까? 집을 마련해야 뭔가 그게 일단 큰 거 같고 아 집 있다! 그거? 그 집이 자랑이잖아 자랑거리잖아 어. 그럼 두 번째. 집을 사면은 오르더라. 지난 50년의 기억. 그 어제 책을 보니까 땅 투기도 거의 재벌을 시작했던 건데요. 사들이 쌍땅 사들이고 주변에 발전시켜서 집값 올리고. 선생님 그 정리해 놓은 거 그 현대사 그거 블로그 공유해 놓은 거 그거 다 그 얘기 그 뭐 다 나온지 모르겠지만은 더 나오는 부분도 있고 뭐 거기 일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현대사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 오 대단하고 대단하구나 굿즈아 현대사를 알아야 이게 앞으로 이게 방향이 보이지 자 그렇습니다 방향 보니까 내가 다 보는 거 같아 한국은 뭐 답이 없고 그리고 1억 평생 쓸 평생 월세를 내고 산다고 했을 때 이제 1억 6,500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혼자 부담할 게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뭐 집을 못 사지 울산에서도 되게 싼 아파트가 2억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다운 아파트 17평형이 1억 1000에서 1억 2000에 거래돼. 그거는 신혼부부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, 17평이면. 알지? 20 밑으로 가면은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. 혼자 사는, 그 뭐, 혼자 사는 건 몰라도. 왜냐면 부부라는 건 자녀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잖아. 그 20평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들어가지. 진짜 사람 자고 책 놓고 침대 놓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넓은 편이었는데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본 얘기를 덧붙이면서 요거 지금
집과 경제 그리고 우리 미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선생님이 당시에 월세 50만 원 내고 살았어요. 5만 엔 당시 돈 75만 원 70만 원 내고 살았는데 아 룸메이트를 안 구해가지고 나 혼자 살았어. 나 혼자 70만 75만 원. 아 근데도 한 달 250에서 200만 원을 남겼으니까 내가 그거 다 내고 저금이 그만큼 남았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알게 됐지. 그 거의 되게 이제 낡은 목조 건물 주택들이 있어. 낡았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. 근데 소유주가 살아 있어. 그런 것들. 그 내 동네에서 조금 후미지긴 했는데 근처에 그 편의점 같이 일하는 친구 이름도 기억나는 가지와라상 산데 거기 좀 거름한 데 있다. 조금 어떻게 좀 무서울 수도 있어. 근데 이번 치안이 좋으니까 뭐 누가 침입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 내냐니까 내 기억에 그때 2만 엔인가 15,000원 내고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. 혼자 살고 있고 시설 다 있어. 뭐 이렇게 마루랑 다 있고 옛날 집이라 가지고 지 혼자 쓰고 넓은 데를 뭔지 알겠어요. 어떤 집인지 알겠어. 그 20만원? 15만원? 도쿄 한복판에서 그러고 야 씨 이런 길도 완전 전통 야 씨 이런 방법도 있구나. 물론 좀 방치돼 가지고 좀 뭐 개보수가 안 되는 안 좋은 점들이 있었어. 그런데도 아 그 돈이면 씨 30만원이 굳는데 아이고 그런 것도 봤었고 가지고 요번에 오사카를 가게 되면은 일단 5월 29일 생각하고 있거든. 어떤 거 한번 선생님한테 선생님 물어보려고 7박 8일 코스를 해가지고 그 물어보셨어요? 땅 아 현재는 지금 가겠다는 사람들은 아직 못 찾았고 일단 넣어놓고 이제 그 일정이 되면은 이제 이모까지 데려가면은 이제 여성 두 명을 이제 맞춰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여성 고객만 따로 이렇게 받아볼까.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. 아직은 예약은 안 했고. 그 금액적인 면은 좀 더 여기 근데 그 달에 선생님이 이제 자주 가던 호텔 그 달에 얼마 되는가 체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맥시멈 최대 65만원 맥시멈 그 정도고 더 내려갈 것 같아. 더 내려가면 네, 5박인 거죠? 그렇지 현지 5박 뱃사까지 다 하고 7박 8일에 가지고 맥시멈 65를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보다 재수 좋으면은 날짜 잘 맞추면 아 날짜는 일단 그 싼 날짜래고 그 호텔 숙박 그게 그 좀 가격 변동 있잖아. 그것만 어떻게 잘 맞추면은 50만 원대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. 처음 예상했던 거랑 비슷한. 아주 50 막 미니멈 한 55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. 그 정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아직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날짜 여기저기 다 그러니까 예약을 넣어봐야 되거든요. 이렇게 예약을 넣으면 가격을 견적을 띄워줘.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. 그래가지고 그거는 5월 아직도 지금 4월 초니까 한 달 되기 전까지 4월 하여튼 29일 전까지는 확정을 지어가지고 금액을 일단 공지를 해놓게. 그때 결정하면 된다. 지금 뭐 아, 꼭 갈게요. 그럴 필요는 없고. 그 오사카 같은데도 거기 뭐냐 그 세라미가 묵을 때는 아닌데 선생님이 이제 자주 묵는 데는 이제 2차 대전 때 지어놓은 것 같은 숙박업소가 있거든. 만약에 이번에 여행 가면 실습도 겸해지는 거잖아요.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이번에는 가면은 이런 것들 할 거야. 우선은 거기 이제 시간 7박 8일 동안 시간 내줄 수 있는 분이 일단 두 분 있어. 만나가지고 한 번씩 식사를 할 거야. 그렇게 하고
그다음에 이제 같이 갔으니까 그분이 다 내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좀 부담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. 식사비 정도는 그렇게 하고 뭐 그 이제 그 친구들한테 뭐 차값 정도 내라 같은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는 시간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계획하고 있는 거는 다양한 이제 그런 몰이나 상점을 방문해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게 하는 질문응답을 갖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해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저번에 갔던 게 간단한 이제 회화, 뭐 인사라든가 뭐 주문 정도였잖아. 이거 사고 싶다, 뭐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좀 더 길게 묻고 답하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실습하려고 해요.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.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좀 덜 막히고 그 짧은 시간에 더 많은 7박 8일이잖아. 현지 5박 6일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이 일본어를 듣고 말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어. 가지고 이런 것들도 해보고 싶다.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은 추가를 하도록 하고. 가지고 학교 고등학교 견학을 친구한테 부탁해 볼까 하는데 견학이요?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은 그 뭐 자기 전에 그렇게 얘기라도 재작년 야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공문 올려서 자기가 결제 통과 시키겠다까지 얘기는 하던데 학교 밖에서 공문이나 좀 구경하게 해줘. 그냥 그 교문 밖에서 학생 나가는 구경이나 하고. 일본 있잖아. 초중고 맘대로 들어가지도 못해. 보안 때문에. 다 잠겨 있어. 난 그게 좀 신기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. 그게 맞는 것 같은데. 89년에. 그때 저기 두순 사건이 그때 터졌거든. 8년인가 9년에 터졌거든. 그때도 학교 침입이 아니었잖아. 나가는 애 잡아. 그래가지고 좀 필요할라나 하는 생각인데 그 뒤에 한국에도 2010년경부터 해가지고 학교에서 막 대낮에 막 애를 데려가고. 학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여자애들 미술로 끝나고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고 일본에 하는 게 맞구나 그렇게 생각. 그 전에 선생님도 잘 몰랐어.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여행도 한번 정리해보고 학교 뭐 견학이 아닌 구경 또 한번 얘기해봤습니다. 가지고 그 상점뿐만 아니라 오사카의 많은 뭐 문화재 신사 이런데도 이제 돌아다니고 그건 재밌더라고. 이제 그 자연스럽게 말을 걸리고 주고받고 이런 게 되면 참 재밌더라고. 우리한테 화를 내든 조금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일본인 아주머니. 막 물으니까 노려보더라고. 왜 그러시냐고. 정색하고 있던. 그래, 한국어 얘기하고 있어. 손님. 여성 고객. 이런 거야. 중국어지마 다이키라이다!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. 대부분이. 이게 한국어인지 중국어인지도 모른다는 거야.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마저 하고 있어. 그 기사가 혐한범죄 맞나? 라는 의심마저 하고 있어. 혐중인데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? 일본이 아니라서
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인에 대한 악감정은 한국보다 커. 그거는 느꼈어요. 그 중국인이 아닌 외국인인 게 확인되면은 좀 나아. 그 중국인이 이제 민폐를 많이 끼친 것 같거든. 뭐 이제 뭐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 대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시끄럽고 막 싸우면서 얘기하고 많이 있잖아.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뭐 거기다가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 외국인 범죄의 상당수가 이제 중국계 온 사람들이 한다라는 통계까지 내가 확인 못했고 그런 소문과 그런 믿음이 매우 강해요. 일본 사회에. 우리도 그거 있잖아. 그 외국인 노동자들 범죄 많이 저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온 통계는 인구 비례보다 작대. 결국 그러니까 한국인이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동남아 노동자보다 결국 범죄는 강력 범죄는 더 많아. 인구 비례로 쳐도. 그런데 이제 이 소수 그룹이 뭐 조금 혹은 좀 많이 하면 확 튀는 거지.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. 우리도 뭐 엽기 뭐 한국인들 엽기 뭐 토막 뭐 이거 많이 하잖아. 근데 뭐 조선 출신 뭐 왜 위엔친 뭐 이런 분이 있다 하면은 와 뭐 조선 쪽은 뭐 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. 그래가지고 뭐 소문에 뭐 인육을 만들어 팔았네 어쩌네 뭐 이런 소문까지 오는데 아 그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범죄가 인구 비례에서도 조선족이나 뭐 중국 교포보다는 한국인이 비율로도 더 많다는 거지. 그래가지고 혐한 범죄 뭐 선생님은 뭐 나는 도복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더라. 아버지 세 마을 항상 싸움도 못하는 빅시트 니 도보 입고 돌아다닌다고 야 부자한테 어디 터지냐 말라고 막 아니 항상 걱정하는데 뭐 착해 저기 깡패들도 아무한테는 시비 안 걸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 아무도 뭐라 안 그러더라. 그렇게 혐한 지역을 뭐 혐한 이번에 뭐 찔렸다는 사람 아, 그 동네 다 돌아다니. 나는 한글로 써진 태권도 도복 입고 돌아다니. 확실히 그런 범죄 하는 사람도 더 하는 사람도 거의 남자. 여자는 이렇게. 나는 그런 점도 일본 사람들이 참 정의롭구나 생각하는 부분이야. 왜? 아니 아마 그런 혐중이나 혐민이 있다면은 한국은 약한 여성이나 아이들 상대로 그러지 않았을까 나 그렇게 생각해. 강한 남자 어른은 못 건드리고. 근데 일본은 반대는 말이야. 그러니까 모르겠어. 여성이나 아이가 들어오는 건 아 우리의 재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겠는데 그냥. 어쨌든 혐한이나 혐중의 타겟은 남자야.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혐중 혐한이 여기서의 혐일보다 더 신사적이다. 아니 뭐 여자를 어떻게 했다는 건 나 못 들어봤어. 근데 한국 가봐라. 그거 뉴스 조금만 뒤져보면은 그거 뭐 백인 뭐 관광객 여선생님 뭐 그 무슨 뭐 하여튼 무슨 사건 이런 거 있잖아. 되게 많아. 엄청 많아. 그래가지고 뭐 저기 뭐 그 글도 썼던데 한국에서 뭐 당했던 뭐 여선생님 이야기 이런 거 뭐 글도 있고. 일본에서는 그런 터지면 엄청 시끄러운데 나는 선생님 일본 뉴스는 보통 그 범죄 다 공개하는데 내가 본 건 그밖에 없어. 주일 미군이 뭐 오키나와에서 뭐 어떻게 랩핑 했다. 내가 그게 본 게,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본 게 그게 다야. 일본인이 외국인을 어떻게 했다. 외국인 여성을 어떻게 했다. 이때까지 뉴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뉴스를 많이 봐도 나 한 건 못 봤어.
지난 20년 동안. 야, 한국은 반대로 그런 범죄가 그 자국민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성한테도 찾아보면 엄청 많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